준비 수요 레슨 수요 1, 2, 4, 8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할 만들어지는 수요를 등비 수요를 하고 자 앞에 등차 수요를 배웠고요. 우리는 크게 수열 이름이 붙은 수열은 이렇게 두 개 크게 두 가지만 배웁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은 앞에 이제 이름을 조금 유추해 보시면은 비가 같다는 얘기고요. 비가 같다는 거는 이제 앞에 항과 내 항간에 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4, 8, 1, 2, 4, 8, 16, 32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내가 여기 A1이고, A2고, A3고, A4 이렇게 가는 거죠. 자, A2에서 A1을 나눠도 B고, A3에서 A2를 나눠도 4 나누기 2니까 또 2고, A4에서 A3을 나눠도 또 2고, 이런 식으로 가서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게 다 같은 값이 나오면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열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나열이 되는 거냐면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같은 값을 곱해져서 다음 항, 다음 항, 다음 항 이렇게 나가는 게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똑같은 숫자를 앞에서는 차가 같다고 해서 공차라고 했잖아요. 얘는 비가 같은 값이 이게 2라는 게 요 아이들이거든요. 뭐가 곱해졌는가 이걸 공 B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B가 같은 공통적인 B다. 공 B라고 얘기를 할 거고 수식 표현으로는 R이라고 할 거예요. R 비율이라서 레이시오에서 R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고 공 B가 있고 얘는 이제 똑같은 거를 곱해가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RAN R이 공비라고 했죠. 다음 항을 만들어낼 때 그 직전 항에서 공비를 곱해줘가지고 만들어낸다라는 게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공비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4, 8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 2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고 일정한 수 곱해서 얻어진 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첫째 항 1이고 등비가 2다. 그 다음 16,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 자, 얘가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일어나는 거는 공비가 음수라서 그래요. 공비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여기다가 지금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왔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은 음수끼리 곱해져서 다시 양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나오는 수열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등기수의 1반항, 1반항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A1 자, 그 다음에 A2를 뭐라 쓸 수 있냐면 A1에다가 공비를 R이라고 하면 R을 곱해가지고 A2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A3 같은 경우는 A2에서 R을 곱하는 것도 맞지만 A1 입장에서는 R을 몇 번 곱한 거는 다름이 없는 거게? 두 번. 두 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R의 몇 제곱? 2제곱.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는 A1에다가 자, 4에서 1까지 칸 몇 칸 차이 나는 거지? 3칸. 3칸 차이 나는 건 계속 R을 곱하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R을 3번 곱했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쓰게 되면은 AN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A1에서 네, 얘는 A1에다가 칸수가 우리 칸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죠? 빼면 됩니다. 몇 글자 하는 거야? N 마이너 어래 옳지. n-1칸 차이 나기 때문에 r을 n-1번 곱하게 되면 an이라는 항이 나오게 되는 건 거죠. 얘도 뭐 a2로 내가 만약에 구하고자 한다면 r에 n-2칸 차이 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혹시나 등차수열할 때 이것도 쓰라고 하던가요? 이거랑 A, 네네네. 아.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첫째 항이 3, 공비가 마이너스 2, 등비수열의 1반항 AN은 자, 1반항 어떻게 구할 거냐면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은 사실 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푸는 게 많긴 한데 등비수열은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1반항도 얘가 말한 그대로 쓰는 게 보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2라는 거를 n-1번 곱한 곳에 an이 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an이라는 거는 3, 첫 번째 항에서 곱기를 n-1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등차 중앙이 있었듯이 등비 중앙도 있습니다. 등비 중앙은 뭐냐면, 자,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A, B, C. 그럼 내가 이거를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죠. 괜찮나 여기까지? A, AR, AR 제곱이 쓸 수 있는 건 거고, 그럼 내가 이 3개의, 이 중간에 있는 항이 이 양 끝에 있는 항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A랑 C를 한번 곱해볼게요. A랑 C랑 곱하게 되면은 A 제곱 곱하기 뭐가 돼? R 제곱이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뭐라 쓸 수 있냐면 AR의 완전 제곱이라 쓸 수 있게 되는 건 거고, 그건 결국 B의 제곱이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돼. 모든 등비 수열에서 세수를 썼을 때 얘 두 개의 곱이 얘의 완전 제곱과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수에서 이 중간에 있는 i를 가지고 a씨를 표현해 보자면은 b제곱이 a 곱하기 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완전히 그 위치상 그 숫자 두 개 평균일 수밖에 없었던 관계인 건 거고, a, b, c 이렇게 된 거면은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b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a와 c의 산술 평균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b제곱이 ac라는 거는 이걸 내가 표현해보면 뭔 얘기냐면 b가 루트 ac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는 a와 c의 기하평균입니다. 우리 산술기하라는 절대부등식 알죠?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평균이 루트 ab라는 이 기하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게, 그리고 기하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안에가 이제 양수일 때 도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런 수열, 요런 부등식이 늘 통해가지고 산술편은 뭐 많이 써잖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이 등비 중앙이 하는 역할이 이 AC의 이제 기하평균이 되는 건 거죠. 얘는 산술평균, 쟤는 이제 기하평균이 된다. 근데 뭐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외우는데 도움만 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로 뭐 문제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뭐 적혀있죠? 그 다음에 세수 2x18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값을 구해주세요. 자, 숫자 3개가 나와 있고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중앙을 쓰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i를 완전 제곱했을 때 양 사이드에 있는 곱과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36일 것이고요. 그럼 x가 값이 2개가 가능한 거예요. 몇이거나 몇이거나? 6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둘 다 가능해요. 6이면은 분비가 3이었던 건 거고, 마이너스 6이면은 분비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건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한번 풀어보시고, 18번 볼게요. 자, 제 n항이 3 곱하기 1에 마이너스 2n제곱인 등비수열. 자, 그 등비수열 일반항 조금만 연구해볼게요.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고 아까 했냐면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한번 굳이 또 고쳐보자면은 R분의 A의 R의 N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등비수열 합과지문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조금 할 건데 요 등비수열 일반항 우리가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할 거냐면 R의 n제곱에 대한 그냥 1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R의 n제곱 이거를 그냥 어떤 뭐 문자로 치환했다고 생각하시면 x라고 치면 x에 대한 1차식일 거고 n이라고 하면 n에 대한 1차식이듯이 그냥 R의 n제곱 이걸 통째로 그냥 문자 취급하면서 R의 n제곱에 대한 1차식 상수항이 없는 1차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뭐 기울기는 r분의 a다 라고 1차항의 개수 r의 n제곱의 개수는 r분의 a다 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저 연구를 해보면은 내보고 수열을 이딴 식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항을 자 공비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 n제곱 있죠. n제곱 밑에 있는 요 밑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AN 2 곱하기 3에 3 말고 9라고 일단 칩시다. 9에 n 제곱 마이너스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사실 보이죠? 2가 첫째 항인 거고 공기가 9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표현을 3에 2n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했다 해서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내가 여기서 1 하나 빼줘가지고 뭐 3분의 2 곱하기 3에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도 내 맘인 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공비를 그냥 바로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생겼던 간에 무조건 n제곱 밑에 있는 이 밑이 무조건 공비가 되는 건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 n제곱만 찾으셔서 요 아이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요거 한번 드려볼게요. 3 곱하기 2에 1-2n제곱이래요. 이건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등비수의 일반항의 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1 한번 집어넣읍시다. 자, a1이 뭐일 거냐면 3 곱하기 2에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 제곱 되는 거야? 1제곱 되는 거죠. 자, a2는 3 곱하기 2에 여기 2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옳지, 3이 되는 건 거고. 그럼 a3은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아마 5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곱해지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2에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2제곱이 계속 곱해지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거죠. 이해했어? 그렇지, 이렇게 찾아줘도 상관없지만 n 밑에 있는 요 밑이 등비수열을 분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거라서 얘가 계속 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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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상수가 되는 건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럼 그 관계식을 내가 알아냈다면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라. 자, a1은 뭐가 되냐면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넣어놨으니까 정리하면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이 n 밑에 있는 게 밑이 몇인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4분의 옳지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제6항이 16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해주세요. 자, a6이 160, 마이너스 160이라고 했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자, a6을 이용해서 내가 a1을 찾으려면은 얘는 오히려 공비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에서 내가 A6을 내가 올려면은 공비를 곱해줘야 되는 건 거고, R을 몇 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다섯 번 곱해가지고 A1은 A1 곱하기 R을 5제곱이 이제 6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역추적하려면은 나눠주면 되는 거죠. R의 5제곱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A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R의 5제곱을 나눠줬을 때 A1이 나왔을 거고, 니가 160이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2의 5제곱이 되니까? 3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플러스. 계시게? 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볼게요, 19번. 자, A1 플러스 A2가 60이고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가 240이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주세요. 자, 60이고 자, 이거를 아마 뭐 이렇게 푸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전부 다 첫째 항과 공비 형태로 다 바꾸시고 그 다음에 첫째 항과 공비 형태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뭘로 묶이죠? AR. 그치, AR로 묶이잖아요. 자, AR로 묶어볼게. 그럼 1 플러스 네? AR 제곱 묶이거든. 1 플러스 R에 240이 되는 건 거고 위에 있는 것도 A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이 60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맞죠? 등비수열은 일단 뭐 A와 R로 표현을 했다고 하시면 얘네 두 개가 나눴을 때 몇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공통된 인수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나누게 되면은 A, A 날라갈 거고 1 플러스 R, 1 플러스 R 날라가면서 이게 4죠. R 제곱이 이제 4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요렇게 풀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A1, A2 다시 볼게. A1, A2, A3, A4인데 여기서 이게 뭔 거냐면 R 제곱이 곱혀진 거고 얘도 뭔 거냐면 여기서 R 제곱이 곱혀진 건 거 아니야. 맞잖아요. A1 두 칸 차이 나고 A2에서 두 칸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A3 플러스 A4라는 거는 A1 더하기 A2 전체적으로 R 제곱이 그냥 곱해진 거다라고 그냥 해석이 바로 돼요, 사실. 그럼 이게 되는 거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60 곱하기 그냥 R 제곱이 240이었다는 거구나. 위에 걸 잘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R 제곱을 바로 4다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너 어떻게 풀었던 간에 R이라는 게 2거나 아니면 R이 마이너스 2여도 되는 거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뭐 공비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있는 걸 보시고 아무 말도 없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다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항과 공비를 보여주세요. 자, 공비가 2일 때가 있을 거고요. 첫째 항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A1이라고 쓰세요. 첫째 항이 여 집어넣을게요. A 여기 2 집어넣어주시면은 3A가 60인 거니까 첫째 항이 20이면서 공비가 2인 순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이제 마이너스 2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A가 60이 되니까 A를 쓸게. 마이너스 60이면서 공비가 마이너스 2인 순간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20번. 자, 제 2항이 마이너스 10이 제 4항이 마이너스 108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기술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주세요. 자, A2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A4가 마이너스 108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붙일 때 공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A4에서 A2를 나누면 돼요. 자, A4에서 A2를 나누면은 요게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죠? 두 칸 차이 나기 때문에 A2에서 R을 몇 번 곱해서 만들어낸 일 거야? 두 번 곱해서 나온 애기 때문에 A4에서 A2를 나누게 되면은 R의 제곱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아이는 마이너스 108을 마이너스 12로 나눈 건 거고 결론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제 9가 되는 건 거죠. 그럼 R이 뭐거나? 3이거나 이제 R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거고 여기는 말을 했네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공비 이제 마이너스 3이 됐을 거고요. 첫째 항 구하라고 했는데 첫째 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을 한번 나눠주시면 되는 건 거죠. 그럼 나눠주시면 몇이 되는 거예요? 4겠죠, 4.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972는 제 몇 항인지 구해주세요. 이거는 1만 항을 찾아야 구해집니다. 자, 1만 항 써볼게요.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N 같은 경우는 첫째 항 4고 공비 마이너스 3을 N-1번 곱하면 나온다. 그게 마이너스 972가 어때 나오냐. 그럼 마이너스 3에 N-1제곱이고 자, 4분의 마이너스 972, 마이너스 243.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죠? 5제곱. 5제곱이니까 n-1이 5라서 n이 6이 됐을 거고, 제6항 쓰시면 되죠.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등기수열 248땡땡땡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보여주세요. 자, 등기수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거 A에만 잘 구해주시면 되죠. 자, 2, 첫 번째 2고요. 공비가 지금 몇으로 보여 지금? 몇이 곱해지죠? 2. 옳지. 계속 2가 곱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 AN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도 2다. 2에 n-1제곱을 써질 거 아니야. 근데 사실 2 곱하기 2에 n-1제곱은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2에 n제곱을 쓰는 게 훨씬 낫죠. 자, 이 2에 n제곱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 500보다 숫자 커지는 게 몇 부터냐.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죠. 몇 부터인 거야?
500은 하면은 2보다 뜨고 9부터 좋고 512가 등장하는 9부터입니다. 제 9항 쓰시면 되고요. 자, 2, A1, A2, A3, 쭈루룩, A10, 그 다음 20. 자, 2, A1, A2, A10, 20. 자, 요 수열이 지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때 A1 곱하기 A10을 구해라. 이 진짜 멍청한 문제게 이거 그냥 40입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안 구해도 돼요. 왜냐면은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AR이 있고 뭐 AR 제곱 아니 A1, A2라 해보자. A3고 쭉쭉쭉 뭐 10 뭐 10 이렇게 쓸까? 자, 여기 A1이고 A2, A3, A10, A11이거든요. 얘가 뭐냐면 A 곱하기 R의 10제곱인 거죠.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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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볼게요. A1 곱하기 A11을 한 거예요. 그럼 A 곱하기 A, R의 10제곱이 돼서 A 제곱에 R의 10제곱 이렇게 써진다, 맞죠? 자, 그럼 A2랑, 그 다음 거. A2랑, 그 다음에 A10, 이 두 개를 곱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뭔 거야? R. R이고, 얘는 A 곱하기 뭔 거야? R의 9제곱이죠. 1 곱해서 A제곱, R 10제곱 되는 거지. 뭔 소리냐면, 요렇게 곱해서 이게 나왔다면은 얘네 두 개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그 다음에 A3이랑 A9를 곱해도 똑같이 A제곱 곱하기 R의 10제곱이었을 거고 뭐 간격을 더 좁게 잡았으면은 뭐 요렇게 곱한 게 그 다음에 A2, A9의 곱과 같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 천천히 들어왔을 때 얘는 R이 곱해지는 거고 R분의 1이 되는 거고 R이 곱해지는 거고 R분의 1이 되는 거고 곱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 R 곱해졌겠지. 얘는 R분의 1이 됐을 거고 근데 그럼 뭐 하는 이마도 그냥 상쇄되는 건 거고 40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웃기고 근데 이제 얘가 원하는 풀이는 아마도 뭘 거냐면 공비를 찾아가지고 하는 걸 거예요. 얘가 이제 B1이고 이게 B 요게 10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수열을 이제 B1, B2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야 11번째 이게 12가 됐겠다 맞죠? 그럼 B12에서 B1을 나눠주면은 R의 11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까지 괜찮죠? 그럼 20에서 2를 나누니까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요까지 돼요. 그러면 A 곱하기 A10을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A는 내가 뭐 2를 이용해서 치면은 2 곱하기 R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10도 2를 이용했다고 치면은 R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 아, 아니지, 맞지. 응? A1 곱하기 A10을 구하였지. 10제곱 A1 이게 9제곱이 아니네. 2에서 출발하면 A10 같은 경우는 11번째니까 얘가 10제곱이 돼야 될 거다 맞죠? 10칸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4 곱하기 R의 11제곱이 되고 R의 11제곱을 그대로 10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40 아마 이렇게 풀기를 원했을 거예요. 저 너무 헷갈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헷갈려. 까지 해볼까? 아니요 여기 2항이고 이게 2부터 출발한 항이었다 치면은 이게 B11번째 거니까 이 R에 10제곱 된다는 거고 아니면 요걸 A라고 놓으면은 요거 이제 A 곱하기 R에 9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곱해주면은 A 제곱에 R에 9제곱이 되는 건 거고 근데 내가 지금 R에 11제곱이기 때문에 R을 이쁘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2라는 걸 활용해서 R을 이제 11제곱으로 올리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해보시고 자 23번 세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3분 x 마이너스 1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실수 x 값을 계산해 주세요. 아니다 내 답지 없다 지금.
아, 뭐 딱지 얘기하면 돼. 뭐, 뭐 개념을리? 매경. 자, 세수 x 플러스 x 마이너스 4 저거가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등비 중하를 하려고 해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거 완전 제곱하고 x 플러스 2에다가 3분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3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정리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 곱하기 3 96인가요? 뭐래? 48이다 이거 맞지?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고 2x 제곱 마이너스 25x 50은요 x 값을 구해주세요. 2, 1, 5, 아 15 하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x 값이 뭐가 있냐면 2분의 5도 있고 아니면은 10도 있는 거고요. 뭐 2차 방정식 문제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등차 중간과 등비 중간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 자, 세 양수 ABC에 대하여 4AB와 BC64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고, 자, 얘네 두 개는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들이네요. 그럼 일단 등비 중앙 관계식을 써놓을게요. A제곱은 4B고, C제곱은 64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B가 A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세 개를 연립해서 A와 B와 C를 다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러면은 4B랑 64B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16 곱하면 되는 거니까 16A제곱이랑 C제곱이 똑같다는 말은 또 똑같이 된다 맞죠? 그 다음 세 양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뭐라 할 수 있냐면 C가 그냥 4A인거예요. 여기 C제곱은 16A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원래는 C는 뭐 풀마루트 16A제곱이니까 4A일텐데 지금 전부 다 양수로 했기 때문에 그냥 C는 4A라는 관계식이 나온다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4A고 C가 4A 자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4A가 되는 거니까 2B라는 게 5A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저 첫 번째 식을 내가 이용할게요. B 대신에 2분의 5A를 쓸게.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되는 거냐면 얘 한 두 배 되는 거니까 10A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다 맞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0A가 0이라서 A가 0이거나 10인 건데 양수가 있을 때 0은 양수가 아니죠. A는 몇이 되는 건 거야? 10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 10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등차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5잖아요. 플러스 15 하면 C 나올 겁니다. 플러스 15 해주면은 41이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등차와 등비가 이제 섞여서 나올 겁니다. 등비수는 꽤 많네요. 자, 3차 방정식 요 아이가 세 분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세 분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이건 어떻게 주면 되냐면 등차수열은 우리가 세 근이 뭐 등차수열, 세 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라고 하면은 요렇게 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그냥 생으로 A, 뭐 R분의 A보다 그냥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 저렇게 A와 R로가 일단 먼저 표현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를 써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계산하면 몇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6. 6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4라는 관계식도 있죠. 저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두 개 곱하고 A 제곱 R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하고 옳지 R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에 옳지 R. 그래서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맨 마지막에 이거 싹 다 곱하면은 a 세제곱에 r 세제곱 되는 건데, 이거는 뭐 a r의 완전 세제곱이라서도 상관은 없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k가 된다. 이 세 가지의 식을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a 곱하기 r 된 거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a 곱하기 r 된 거고, 곱하기 ar. 그 다음 여기서도 a 곱하기 ar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밑에 있는 걸 보면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라 쓸 수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전체에다가 ar을 곱한 거랑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요 값은 6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럼 6 곱하기 ar이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아, 그럼 ar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거고 ar이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 k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k다. 그래서 k는 이제 6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보시겠지? 자, 합까지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아, 잘 뭐야.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고. 한국대기가이 정사각형에서 이거를 그 실제로 뭐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미적분에서 그 등비 스레드칸이 나오잖아요. 미적분은 첫 출발이 거기서 등비 급수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게 될 거예요. 분비를 구하고, 왜냐면 모두가 닮은 유대이기 때문에 분비를 구하고 첫자를 구해가지고 등비 급수를 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은 수열의 활용만 쓰시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고 정사각형이 있는데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여기 중점, 중점, 중점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서 잘라내면 또 정사각형을 만들어내요. 또 중점 이어가지고 또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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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애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이유인 거죠. 그렇게 했어.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중간에는 내가 오려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도형을 S2라고 하자. 그러니까 정삼각형 3개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2분의 1인 9개 정삼각형의 각변의 중점에서 만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S2에서 각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각변의 길이가 얘였잖아요. 그게 절반이 되겠죠. 중점을 이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또 9개의 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개가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때 S10의 넓이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출발을 잘 보셔야 됩니다. S10이 됐는데 S1이 얘예요, 얘. 자, 우선은 요 아이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4분의 루트 3면 하면 길이 지금 2 됐거든요. 곱하기 알죠? A제곱 알지? 해주면 몇인 건 거야? 루트? 요 i 첫 번째 넓이 루트 3입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 얘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일반항을 세워서 수열의 일반항으로 열 번째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출발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저게 첫 번째 항이 아닙니다. S1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넓이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가 정확하게 4등분 돼버린단 말이에요. 중점을 이어버리면. 그러면 그 4등분 된 것 중에서 지금 몇 개 남는 건 거야? 3개. 3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S1이 몇이 되는 거냐면 루트 3이었던 전체 면적 중에서 4분의 얼만큼만 들고 가는 거야? 3. 3만큼만 들고 가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S2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 부분들을 봅시다.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S1 중에 하나인 T1, T2, T3 등에서 칠게요. 자, T1, 요 삼각형 안에서도 얘의 넓이가 4분의 3이 돼가지고 더해줘야 되는 건 거고, 요 아이한테서도 4분의 3만큼만 색칠되어 있으니까 요만큼만 더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아이한테서도 딱 4분의 3만큼만 계산이 되는 건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4분의 3만큼만 넓이가 계산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 전체 넓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색칠 남아있던 4분의 10을 이렇게 쓸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서 그것들 중에서 4분의 3이 또 남게 되는 건 뭐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S3도 이제 유추할 수 있겠네. 앞에 있었던 이 애들 중에서 다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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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만큼만 남게 되는 거죠. 아, 그럼 SN을 써보면 루트 3에 첫 번째는 4분의 3이 한 개 곱해졌고 두 번째는 4분의 3이 두 개 곱해졌기 때문에 4분의 3에 N개 곱해진 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럼 10의 S10의 넓이를 구해냈으니까 내 답 S10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전체 10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값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세요. 자, 끝이 아닙니다. 합방이 나갈 거예요? 어. 와, 진짜 미치겠다. 왜요? 10분 넘었네. 하나, 둘. 1, 2, 3, 4. 요거 못 하셨댔거든. 30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 누구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의 합. 아, 해야 돼. 자, 등비 수열의 합 봅시다. 자, R이 1이 아닐 때와 R이 1일 때를 나누는 이유는, 자, 일단 요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A 더하기, 자, S를 등비 수열 합을 구해볼게요.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그래서 N까지 더할 거예요. AR에 N항은 우리 일반항 쓰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써지겠다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요게 SN입니다 등비수 입장에서는 첫 번째항, 두 번째항, 세 번째항, N번째항 자 마지막 그 밑에다가 뭘 쓸 거냐면 위에 썼던 SN에 분비 R을 곱한 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R이 곱해져서 더해지겠죠? AR이 되겠죠? 그거는 얘랑 똑같이 생긴 거니까 AR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R 곱한 거를 여기다가 쓴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R 곱한 거는 AR 제곱 얘랑 똑같이 생겼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 얘랑 똑같이 생긴 얘도 나왔을 거고요. 대신에 내가 한 칸 밀려선 거기 때문에 한 칸 밀려져서 여기 R이 곱해진 A 곱하기 R의 N 제곱이 써졌을 거예요. 되나요? 자, 여기서 내가 이 두 아이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항이 날라와요. 여기서 이거 빼주게 되면은 1-R의 SN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모두 빼지면서 사라지게 되고 첫 번째 항과 더하기 A 곱하기 L, R 아 미안해 아 마이너스입니다. A 곱하기 R의 N제곱 그러니까 합에서 그 다음 항이 남게 된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SN은 뭐라고 쓸 수 있게 되냐면 1-R분의 A에 A 곱하기 R에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요거를 A로 묶어준 결과물이 된 겁니다. 묶어주게 되면 1-R에 N제곱이 될 거고 근데 요렇게 생긴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위아래로 내가 R을 나눠주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은 방향이 바뀌죠. R-1분의로 여기도 내가 부호를 그냥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두 식을 그냥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1-R로 시작하면 위에도 1-R의 N제곱이 되는 거고 R-R로 시작하면 R의 N제곱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시고요.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야 양호수가 나오니까 둘 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자, 아까 R-1, 내가 분배하기 전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요거를 내가 뭐라고 말로 표현해볼게, 등비수열의 합을요. 내가 더해지는 게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까지 합이란 말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이거 다음 항입니다, 이거 다음 항. R을 곱했으니까, 얘가. 다음 항에다가 내가 지금 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등비수열에서. 그 마지막 항, 다음 항에다가 첫째 항을 빼는 거예요. 이해가? 첫째 항을 뺀 다음에 공비 빼기 1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공비가 2면은 내가 방금 말한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릴 거예요. 다 했어? 다 했어? 이 로그랑 지수랑 전부 다 했나? 아, 다 했어, 했다. 미스터 추천했지. 지수도 해야 되고, 로그도 해야 되지. 해야 돼. 그치, 주말에 무조건 해. 알겠다, 일단은 지원이 받아 잘 수고했다. 어, 2면은 얘들아. 공비가 2면은 다음 항에서, 이거 다음 항에서 첫째 항 빼면 바로 합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근데 요거까지는 지금 물이라고 하면은 요 공식 위원은 사실 맨 첫 번째거든요. 요 공식부터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뭐 편하게 잘 쓰실 때쯤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두 가지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해봅시다. R이 1일 때는 뭐 할 게 없는 게, R이 1이면은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A,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 A, 1을 곱하는 거니까 계속 똑같은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A1 더했으니 NA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거 안 다릅니다. 자, R1보다 A 아닐 때는 공식이 이러하다라는 거고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해서 5는, 자, 공식을 쓰겠습니다. 공비가 2이기 때문에 R-1분의 그 공식이 더 좋아요. 자, 한번 쓸게요. 일단 SN, SN을 쓸게요. SN R-1분의 첫째 항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 공식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S5를 써봅시다. 2니까 여기 2 집어넣으면 1 날아갈 거고요. 첫 번째 항 3, 그 다음에 R의 N제곱 2에 5제곱 이렇게 쓸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해가? 내가 아까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비가 2면은 얘가 지금 그 다섯 번째 항이면은 3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이. 이해가? 그러면 그 다음 항은 3 곱하기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 곱하면 되니까? 여기서 2 곱하면 되니까? 2의 5제곱. 5제곱 될 거고, 거기서 첫째 항 뺀 게 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건 거예요. 네, 요거부터 먼저 가져가세요. 자, 등비수열 3 곱하기 마이너스 16 곱하기 12 뭐 땡땡땡에서 제 n항까지 합 sn이 몇입니까? 얘는 내가 이제 공비를 파악하셔야 돼요. 얘 몇이 곱해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죠. 자, 얘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치? 에? 마이너스 2인데요. 아, 1보다 이제 작잖아요. 네. 작을 때는 요거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요걸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 마이너스 1을 빼면 sn이라는 표현이 밑에가 이제 양수가 되기 때문에 3분의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몇이야? 3. 3인 거고, 그 다음 1-, 여기서 1에서 뺐으니까 위에서 1에서 빼냅니다. r이 뭐였죠? 마이너스 2에 n제곱 됐을 거고, 3이랑 3이 약분되면서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공식을 일단 받아들이시고, 공식을 조금. 공식에서부터 거부감이 느껴져요. 아니. 이거 이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처음 들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똑같이 보이겠지만. 자, 수열, 그러니까 수열 파트에는 외울 게 조금 많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했어요. 요거 등차수할 때 했거든요. 넘어가요. 수열함 SN과 AN의 사이 관계라는 게, AN이 SN-SN-1을 원래 구하는 거고, 이거 기억납니까? 자,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2, A3, 좌좌좌좌좌, AN까지 합인 거고, N-1이라는 건 A1, A2, 좌좌좌좌좌, AN-1까지 합이니까, 빼게 되면은 얘네 다 날아가게 되니까, SN-1? 아, 너 뭐라는 줄 알았다. A 이렇게 되는 거다. 제가 사탕 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다 숫자로 자연수로 정의되고 싶으면 얘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항부터만 가능한 AN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럼 첫 번째 항 대체 어디 둡니까? S1, SN이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에 1 집어넣은 게 A1이 된다. 자, 근데 등비수열도 요 SN의 관계식을 조금 우리가 연구하셔야 되거든요. 아, 저 볼 수 있다. 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SN 연구만 좀 하겠습니다. SN. 아까 했죠?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r-1의 a에 r의 n제곱 -1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걸 내가 항을 두 개로 찢어주면은, 첫 번째는 1-r분의 a, 그다음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가 특이한 거냐면,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똑같죠? 요게 등비수열 합의 그 공식의 틀입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단 거냐면, 등비수열 일반항은 원래 등차랑 등비를 다 정리하려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등비만 정리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r의 n제곱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러니까 굳이 또 표현을 해보자면은 r의 n제곱 이렇게 써지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느낌인 거냐면, 그 식으로 보자면은 r의 n제곱에 대한 마찬가지로 1차식이고요. 여기 계수랑 여기 상수항이 부호만 차이 납니다. 이거 이해가요? 맞잖아. r-1분의 a 이거 상수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공비랑 첫장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가 똑같이 생겼고 중간 부호가 마이너스를 이기는 거예요. 요렇게 생겨야 첫 번째랑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면 정리해! 자, 여기 봅시다. SN이 건데 어떤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가 있죠? 네. 식의 구조만 보면 돼요. 얘가 어떤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가 있죠? 자, 3의 제곱을 때릴게요. 3 플러스 3의 제곱 몇이에요? 9죠. 9. 맞아. 9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 이런 구조란 얘기인 거 아니야. 등비수열 합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공식상 이 구조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9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 k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9여야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됐어. 그냥 마우스인데 그래서 조용하게 좀. 근데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자, SN, AN은 SN-SN-1이죠. 시간이 없네.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합시다. 근데 만약에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두 개 합 지금 0인 거 보이시죠?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에서 그 숫자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가 아니라 뭐 이상한 다른 숫자 만든 얘기인 거 아니야. 뭐 플러스 뭐 2라거나. 아, 뭐, 몰라. 뭐, 1이라거나, 2라거나.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의 그 숫자가 아닌 거. 원래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내가 플러스 5를 뭐 더해가지고, 등비수열을 깨먹었다는 거는, 첫 번째 항의 그 더하기 5가 더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건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요 구조만 손으로 가져가세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생겼다. 더하면 0이 나온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얘는 놔두고 몇 번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30분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남았거든요. 내가 랩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A2가 2분의 1이고 A6이 3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여기서 이거 나누면 R의 4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자, r의 4제곱은 뭔 거냐면 3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이 나눠지는 거니까 2가 곱해졌을 거고요. 16분의 1이 되는 건 거예요. 그 말은 r이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데, 공비가 양수기 때문에 r은 2분의 1로 결론이 나고, 첫 번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자, s5를 구하겠습니다. 자, 공비가 1보다 작죠? 그러면은 1 빼기 r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2분의, 첫 번째 항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나눈다는 건 2를 곱한다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구하기 위해. 첫째 항이 1입니다. 1. 그 첫째 항 뭐 1이니까 뭐 쓰나 마나 안 쓸게요. 1-2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1-2분의 1에
5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뭐 요 정도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하셔가지고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 28번. 자, 등기수열 1-1, x+1, x+1의 완전 제곱. 자, 요거 쓰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많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얘 공비를 봅시다.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뭐가 자꾸 곱해지는데 뭐가 곱해지고 있어? x+1. 그렇지. 자, 이게 공비예요. 자, 이게 공비인데 x+1이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1이면은 x가 몇일 단위야? 0. 그렇지. 만약에 x가 0이었다면 이거 자꾸 그냥 1만 구하는 거야. 1만. 그럼 내부고 n단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sn은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그냥 1만 n번 더해주는 거니까 그냥 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등기수열의 합공식을 쓰게 될 거고요. x 플러스 1이라 표현되기 때문에 r-1의 그 공식을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r-x+1에서 1 빼고 첫 번째 약 1, 1 쓰시고 그 다음에 r에서 지금 빼고 있으니까 x+1에 n 빼고 마이너스 1을 쓰자는 건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은 x분의 x+1에 n 제곱 마이너스 1을 쓰자는 건 거죠. 이렇게 두 상황을 둘 다 써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공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29번. 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1이고 S5가 1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3인 S10이 3인 자, 원래 푸는 거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성질을 조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게 먼저라서 그렇게 풀어오세요. S5 등기수열의 합공식 써볼게요. 자, 공비 뭔지 모르고 r-1분의 첫째 항 뭔지 몰라요. a,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게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s10, 1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r-1분의 첫째 항 a 모르고요. 얘는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3이었다라고 해도 되는 건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요 식과 요 식을 잘 보시면은 나눠주시면 상당히 많은 게 다 날라갑니다. 왜냐면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찢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숨어있는 구조가 뭐냐면 a,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요게 통째로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결론 r의 5제곱 플러스 1만 남았고 그게 3이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아하, r의 5제곱이 몇이구나? 2구나. 그래서 내보고 뭘 구하라 했냐면 S15를 구했습니다. S15는 R-1분의 A에 R의 1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곱셈공식 생각해보시면 A에 얘 곱셈공식 풀어주면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요게 또 몇인 건 거야? 예, 1. 이게 1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건 거고 R의 5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30번까지만 할게요. 자, 등기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두루루룩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이 1.999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sn 구할게요. 얘 공비가 몇이죠? 2분의 1. 자, 그럼 1-r로 들어가는 거예요. 1-2분의 1분의 첫 번째 1이니까 안 쓸게요. 1-2분의 1의 전체 n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지는 건 거고요. 이게 1.999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낫냐면 정리할게요. 2 곱하기 2의 2분의 2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 1.999999999999가 되는 건 거고 그럼 얘 1로 넘어오면은 2 빼기 1.999고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얘 계산하면 뭔 거야? 0.001인 건 거지. 그게 1000분의 몇이죠?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되는 건 거고 자, 옆에 있는 것도 2분의 1의 몇 제곱인지 그냥 쓸게요. 2라는 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 되는 거야? n-1제곱이 되는 거고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젠 거야?
거냐면 천보다 커질 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천보다 커질 때라는 거는 10이 되는 순간부터인 거 아니에요. 그럼 n은 몇 번째부터? 11번째부터 계속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이제 11이 되는 거죠. 11, 12, 13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좀 꺼프고.